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너스의 업그레이드 변천사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제너스의 첫 등장은 1기 2화인데요. 이 당시 제너스의 모습을 보시면 금속이라기보다는 가죽 재질의 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부터 금속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런지 쉽게 뜯기고 B급인 모스키토녀에게 당하고 말았죠. 이후 제너스는 업그레이드하게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금속 재질의 제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제노스는 진아의 집 넘버 3이자 귀급인 아머드 고릴라를 이길 정도로 강해지는데요. 하지만 넘버원인 아수라 카부토에게 패하게 되면서 또다시 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극한직업.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바로 제노스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걸로, 이때부터 제노스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지죠. 자신의 코어를 부착해서 위력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신형 파츠임에도 심해왕에게는 패하고 마는데요. 이후 보로스전까지 동일한 파츠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노스 투쿠나다 오디오북에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심해왕도 이기는 걸로 봐서는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는 건 아마도 보로스전 이후가 아닐까? 2기 1화를 보시면 12화랑 모습이 달라요. 이게 1기와 2기의 작화 차이가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원작에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아마도 보로스전이 끝나고 이 장면에서 제노스가 타츠마키에게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됐죠. 근데 가만히 냅뒀으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구해준다고 팔을 떼버립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수리 겸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아닐까? 기존에 없었던 로켓 펀치도 날리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죠. 이 당시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귀급인 귀신 G4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후 귀신 G4의 부품을 가져가서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소닉의 스피드마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카우바키나 각성 바퀴벌레와 같은 귀급 괴인들을 연속으로 상대할 수 있을 정도. 하지만 용급인 고우케츠에게 단 1경 만에 당하고 말았고 다시 수리하러 가게 되죠. 히어로들의 호출로 나타난 제노스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가로우의 언급에 의하면 엄청난 스피드에 탱크톱 마스터급의 파워 그리고 원거리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진해장로의 싸움에서는 제트 드라이브 에로우와 초나선 소각포라는 신기술도 선보이죠. 하지만 용급인 진해장로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또다시 패하고 마는데요. 진해장로를 처치한 사이타마에게 감명받고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이 뒷이야기가 2기 오디오북에 있습니다. 사이타마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데 철퇴 들고 낫 들고 가슴에서 총 나가고 망한 거죠. 결국 저 의견은 반려되었고 리메이크 최신화에서는 이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사이코스의 공격도 튕겨낼 만큼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는데요. 거대 운석도 한 방에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오리지널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인협회전에서 산산조각난 제노스는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슴 쪽에 태양처럼 빛나는 물질을 장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소각 파괴력이나 스피드는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데 여전히 귀급에게는 팔이 잘리는 모습으로 뇌강핵이나 초혈액과 같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세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